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가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8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우리 17장은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내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8장은요, 그 무대를 북쪽이 아니라 남쪽, 유다죠. 즉 남유다로 옮겨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역사,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북쪽이요. 그 남쪽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마치 이미 망했는데 다시 또 이쪽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망한 다음의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왕 시대 때에 지금 남쪽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한 6년 전 이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의 유다의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8장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다가 어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냥 생각이 없이 읽다 보면은 이거는 무슨 스토리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유다의 이야기인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해할 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통치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훌륭한 왕이었다. 그가 한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18장, 19장, 20장 지속해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위대한 통치자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왕이었다. 즉 다윗과 같이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가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해 있었고 그의 계명을 지킨 왕이었다라고 6절에 소개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3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그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의 모든 열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독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쪽은 아합 왕이죠. 지금 그렇지만 이 남쪽에는요, 아하스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아버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왕인 바로 다윗을 닮아서 그의 길로 걸어간 왕이었다. 그를 본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애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사랑의 관계, 그리고 충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고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와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성공적인 통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성공적인 왕이었다라고 7절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고 그와 연합하였고 그의 계명을 지켰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지금 그의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보면요, 그는 구체적으로 마음만 하나님 앞에 합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나타난 것인데, 그 행위가 바로 산당을 다 파헤치고 개혁했던 그런 왕이었다. 소위 말하면 종교 개혁을 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모든 개혁을 단행하였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4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신앙의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향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산당을 제거했다, 깨뜨렸다, 파헤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여러분들 열왕기화나 또는 역대상화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남유다의 왕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었나? 깨뜨려야 될 곳이 아닌가? 종교 개혁을 한 왕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렸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또 이 제사장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우리의 의문점이죠. 소위 말하면요, 선왕들도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였는데 굳이 지방 성소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요, 산당이 무엇인가라는 이 산당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산당은요, 산당, 산에 있는 어떤 뭐 예배당,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산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제사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당은요, 높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산당은 제단,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요, 지역별로 각자 산당, 성소가 모두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는 곳곳에 있었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요, 산당의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한 산당이죠.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도 기브온의 산당에서 역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혼동이 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지금 선대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제거해버렸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파헤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요, 산당 자체를 깨뜨리거나 파괴했다라는 것보다 그 산당 안에 세워진 바알의 주상이라든가 아세라 또는 이런 어떤 다른 신상들에 관한 것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산당 안에는요 신상이 있었습니다. 산,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성상 혹은 또는 성전의 기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파헤쳐버렸다는 거, 이걸 제거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이런 산당 안에 뭐 잘못된 어떤 주상이라든가 아세라상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노뱀, 오늘 성경 본문 안에는 노뱀 얘기까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상으로 세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숭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성스럽다, 어떤 형상이다 라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히스기야는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노뱀도 부숴버렸어요. 노뱀도 부쉈죠. 아세라상도 찍어버렸죠. 주상과 이 모든 거기에 있는 형상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까지도 다 깨뜨려버렸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여기 깨뜨려버린 것 중에서도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요 노뱀이라는 거예요. 노뱀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만든 바로 그 노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뱀이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의해서 거기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봐달라고 하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리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메어 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하면 그 뱀의 독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만든 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도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저게 뭐라고? 저게 노수로 만든 뱀인데 내가 지금 실제 뱀에 물려서 있는데 저거 바라본다고 무슨 치료가 일어나겠느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다 살아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노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바로 저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의 길로 가지 말자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다라면은 그 노뱀은 매우 중요한 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이 무슨 신성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이 노뱀을 가차없이 척결하고 그리고 부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그러면서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노뱀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을 갖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 노뱀이 기념될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부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전에 어떻게 사용되었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고 과감 없이 부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마치 무슨 부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걸어놓고 있다든가 또는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서 마치 나에게 모든 아군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부적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에 건다라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마치 깨뜨려봐야 될 우상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것에 어떤 숭배하는 대상이 됐다거나 이런다면 이 십자가는 더 이상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신앙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신앙을 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림으로써 나는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행위를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왕.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히스기야처럼 바른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끼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부숴버려야 되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7절에 주시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18장을 읽으면서 내 안에 무엇이든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깨뜨리고 그것을 버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있다라는 믿음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8장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믿음이 그런 그냥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산당을 깨뜨님으로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리고 깨뜨려버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